만 원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탈모 치료제 카피약 있잖아요. 그거 갖고 질문을 주셨어요. 겜돌이님이 프로페시아를 꾸준히 먹고 있다가 가격이 부담돼서 저렴한 약을 알아보고 프로스카로 변경했는데 쪼개 먹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얘기하셨어요.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프로페시아 카피약 중에는 간단하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카피약은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죠. 다 좋은 약들이에요. 다 좋은 약들인데 프로스카 카피약으로 드시게 된 이유가 프로페시아가 옛날에 정말 되게 비쌌어요. 한 7, 8만 원 정도 오리지널 약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달에 7, 8만 원 정도 되는 약을 먹다 보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스카는 4분의 1로 드시면은 이제 쪼개 드시면 용량은 비슷한데 이제 저렴하게 한 정말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용량이 다른데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쪼개 드시게 됐는데 프로페시아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다운됐어요. 한 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뭐 한 달에 5만 원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뭐 탈모약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탈모약에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프로스카 계속 드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카피약들이 저렴한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피약들이 2만 원대 정도에 보통 형성이 돼 있는데 아시죠? 모벤저스라는 저희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 모임에서 제약회사 몇 군데다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싸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몇 군데서 이제 만 원대 탈모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이제 조제료를 붙이시는 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2만 원대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저희 병원 근처 및 모벤저스 저희 병원 원장님들 근처 병원에서는 만 원대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 두 약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아쉽지만 제가 약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 의약품은 저희가 그거 할 수 없어요.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이 나왔다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특정 약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약이 나왔으니까 이제 굳이 쪼개 먹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프로스카 나눠서 드실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뭐 핀페시아에서 이제 인도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문제가 일단 불법이에요.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데 항생제와 똑같아요. 항생제도 인터넷에서 그냥 사서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다, 남용되면 안 되는 약이다, 혹은 마음대로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이다 판단을 한 경우는 이제 전문의약품이 돼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귀찮으시잖아요. 탈모약은 사실은 크게 제약은 없죠. 몇 가지 뭐 부작용이 있고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지만 핀페시아 같은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유통 과정에서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물론 감수하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제가 뭐 경찰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카피약이 이제 저렴한 게 나왔잖아요. 만 원대 카피약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굳이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끼고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약들 드시면 된다는 거. 프로스카 힘드신 분들은 저런 탈모약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